체리아이 아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식 질환 명칭은 사망검샘 탈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한테는 제사망검이라고 하는 안검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는 눈물샘이 존재합니다. 눈물샘이 원래는 안에 잘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겉으로 돌출되면서 마치 그 샘이 동그랗고 빨갛기 때문에 체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처음에 바로 수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소염제 치료하고 수동적으로 제 위치에 다시 환납시켜주는 처치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반영구 치료다 보니까 언젠간 다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반복될수록 염증도 조금씩 계속 더 심해지고 샘도 더 붙게 되면서 나중에는 수동 처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속하기 때문에 짧게 전신 마취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저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계절성 알러지처럼 봄철, 가을철 눈 안쪽에 스포가 생겨 간지러워합니다. 스포 제거 시술을 1년에 두번 하고 그외 인공눈물, 타크로리무스, 리포젠 등 눈물량을 체크해 눈물 부족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12살의 노령이라서 해마다 걱정이 늘고 있어요. 관리는 필요하나 시술 등을 받지 않고 노견 아이가 힘들지 않은 방지 차원에서 더 나은 해결 방안이나 선택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눈 안에 수포가 생겼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결막이나 사망검 쪽에 수포가 생긴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망검 결막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망검은 사람한테는 없는 강아지 고양이한테 있는 제3안검인데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면역 조직인 림프 조직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만성적인 자극이 있을 때그 여포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비대되고 주변으로 퍼지면서 조금 더 크게 수포로 관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어떤 만성적인 자극이 있을 때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 자극을 해결을 해주어야 치료가 잘될수 있습니다. 타크롤리무스나 리포젠 연고를 좀 오랫동안 저만 해주셨다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건 이제 장기간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성각 결막염이 좀 오래 간다 했을 때에도 충분히 그런 자극을 제공해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견이라 해서 약을 오래 쓰는 거를 좀 무서워하기보다는 제대로 치료를 해서 약을 꾸준히 쓰면서 그 자극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포가 수포가 된다 그러는데 여포가 뭔가요? 여포는 이제 작은 수포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보이는데 어떤 염증 자극이나 만성 자극이 있을 때 그게 조금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이제 육안으로 개수가 많아 보이기 시작할 때 그거를 이제 수포로 보고 이걸 또 수포성 결막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수포가 생긴 만성적인 1차 원인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긴 할 텐데, 그럼 그렇게 생긴 수포는 제거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약으로, 안약으로만 관리하나요? 처음에는 소염제 안약으로 관리를 할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점막 마취만 해서 그 수포를 제거하는 시술을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견이라 하더라도 굳이 진정이나 마취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마취과 선생님들이 계시고 약하게 진정하는 방법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로 환자가 너무 불편하지 않게 무섭지 않게 한 상태에서 점막 마취를 하면 그런 시술도 간단하게 가능한 거군요. 네, 만약에 조기에 발견을 하시면은 운이 좋은 경우에는 소염제 치료하고 그리고 그 자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해결해 줄수 있다면은 굳이 처치까지 안갈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수포들이 이제 좀큰 수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면 조금 더 빨리 치료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